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폴 조지는 클리퍼스 팬들의 야유에 대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시 자유계약 선수였으며 구단의 트레이드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으며 클리퍼스에 대한 악감정이 전혀 없다고 언급했네요. 자모란트는 레이커스를 그냥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JJ 레딕 감독은 디안젤로 러셀이 경쟁 수준과 집중력 저하로 제한된 출전 시간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네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러셀 웨스트브룩이 수비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레드 맨블릿은 크리스 폴에 대해 그는 경기를 이기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선수이며 자신과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이이지만 아주 성깔 있는 치사한 녀석 같다고 표현했네요. 또한 그는 이를 존중한다고 덧붙였군요. 도만타스 사보니스는 NBA 역대 최초로 슛 미스와 턴오버 없이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은 조던 풀과의 대결에 대해 자신을 괴롭히려 나온 것 같았지만 본인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고 하네요. 골스는 15-16 시즌 이후 처음 개막 후 원정 5연승을 달성했습니다. 브로니 제임스는 레이커스 G리그 팀에 배정되었으며 홈경기에만 출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애틀랜타 루키 제커리 리서시에는 30득점 0턴오버를 기록한 NBA 역대 4번째로 어린 선수가 되었습니다. 전 NBA 선수 디온 웨이터스는 지금 출전해도 20득점은 가능하다고 말했네요. 다음은 선수들의 부상 소식인데요. 자모란트는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는 상태이며 다음 워싱턴전에 결장합니다. 타이리스 맥시가 지난 클리퍼스전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코트를 떠났으며 일주 후 재평가 예정이네요. 마일스 브리지스가 오른쪽 무릎뼈에 타박상을 입었고 2주 후 재평가 예정입니다. 데빈 바셀은 다음 유타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네요. 쉐이든 셰프가 10개월 만에 오늘 샌안토니오전에 복귀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드바 소식 끝!